56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강 추위가 물러나면서 내륙의 한파 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도로 어제보다 5도나 높아 비교적 온난한데요. 그 밖의 지역도 대동도 3도, 부산 9도, 광주 6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 가량 높습니다. 다만 추위가 주춤하니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발생합니다. 현재 대기 정체도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무척 탁한데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충북, 전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권혜인 캐스터, 이렇게 미세먼지도 심한데 사실 날씨가 상당히 건조한 것 같은데 언제까지 이렇게 건조가 계속될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피부가 부쩍 건조해진 게 느껴질 정도인데요. 현재 서울에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는데 17일째 이어지고 있고요. 이 기간이 10년 내 가장 긴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열흘 동안도 눈비예보가 없어서 건조특보가 한달 이상 지속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화재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도 불필요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작업 때문에 더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월계 1교 부근 1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두개 차로 주... 소금은 짭조름해서 김치를 담글 때나 그래서 잽스는 아이들에게 말씀과